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베타에 모시는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이야, 잘 지내셨죠?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혜님의 질문입니다. 11개월 된 말티즈 수컷입니다. 고무줄로 꼬리를 묶은 뒤에 안고서 산책을 나갔다가 떨어뜨린 뒤에 꼬리 끝이 검게 변하며 건들면 아파하고 꼬리를 계속 물고 핥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 이런 케이스가 왔어요. 이거는 이제 꼬리를 묶어서 묶은 뒤가 괴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꼬리를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괴사된 부분을 잘라야 돼요. 이거는 네, 검게 변하고 거기 이제 털 다 빠지고 하거든요. 점점 털가 들어가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서 꼬리를 잘라내야. 그럼 어떻게 치료 방법은 없나요? 네, 없어요. 이미 괴사가 됐어요. 검게 변하고 네, 그러면 그쪽으로 피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사가 돼버렸고 이미 세포가 죽고 피부 세포가 죽었어요. 이거는 절단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수염님의 질문입니다. 강아지가 물을 싫어하는데 더워서 수영하려고 하는데 수영도 싫어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때 수영 선수였던 우리 아리님이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아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예요. 이게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물 싫어도 여름 같이 막 너무 더울 때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걸 알고서는 샤워를 하잖아요. 뭐 샤워를 하든 뭐 목욕을 하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몰라요. 싫으면은 싫은 거예요. 수영도 싫고 다 싫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수영을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싫은데 어떻게 싫은 건 싫은 거기 때문에 네. 수영도 싫어할 것이다. 좋아하는 애들은 좀 넓적한 물만 받아놔도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막 파고 쏟아서 거기 쏟은 물에다가 들어놓고 이래요. 근데 싫어하는 애들은 그냥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싫어하는 거 억지로 또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하면 더 싫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수영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좋아하게 강제로는 못하죠. 그렇군요.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진장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개월 된 남자 코카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휘청 걷고 구토에다가 설사를 합니다. 변은 안 나오는데 수시로 패드가 서삽니다. 그래도 잠은 잘 자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대장염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소에 아토피가 있어서 음식은 주의해서 주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최근에 힘없는 다리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깨물고 짖고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리는 수술해야 할지 설사하고 구토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걱정되네요.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크게 보면 지금 증상이 구토 설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휘청 걷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구토설사는 전형적인 장염 증상이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먹은 게 불편해서 또는 이제 뭐 배가 아파서 그래서 구토설사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든 해서 그 상황을 보고 뭐 거기에 맞는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리가 힘이 없어서 휘청휘청 걷는다. 이거는 지금 요거만 가지고는 참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혹시 그 힘이 없다는 쪽이 뭐 수개골 탈구가 있는 건지 고관절 탈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 쪽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짝 한 번만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담닝님의 질문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외이염이랑 감기가 있는데 어떤 치료 방법과 그 후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미용 기본 비용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 외이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에 귀 속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세균 또는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세균하고 곰팡이를 죽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거를 죽이는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아니면은 귀에다가 항생제 성분과 진균제 성분이 들어간 연고를 바르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감기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니까 거기에 딱 맞는 약은 없고요. 그냥 면역력을 높여주는 평소에 밥 많이 먹이시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햇빛도 많이 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심할 경우에 기침이라든가 지체 같은 거 심하면은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약을 보여주시고 감기에는 휴식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미용 기본 미용의 기본 비용 그거는 동료 받아드려요. 아. 불변의 법칙이 걸려. 다음 질문입니다. 이민영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폼피츠를 키우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 5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가족끼리 시간도 없고 지금 살구미가 5개월입니다. 만약에 이게 늦게 맞추게 되면 강아지한테 안 좋을까요? 그리고 강아지를 언제 풀어서 키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당근을 줬는데 살구미 견 색상이 당근색이 나오네요. 당근을 먹이면 안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접종은 이제 보통 2주 내지 3주 간격이거든요. 늦으셨다면 빨리 최대한 빨리 맞추시고 반드시 상체 검사를 해서 상체가 잘 생겼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를 풀어서 키우시면 산책 같은 것도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근을 먹으면 당근색이 나오죠. 네. 그렇다고 당근을 먹이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근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 삶아서 주시면은 그렇죠. 당근은 먹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똥 별 색깔은 당근색이 나올까요? 그렇군요.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잘 뵙도록 하고 네.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야페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페타님. 네, 감사합니다.